메인이 지문인식 모듈입니다. FPM10A라는 지문인식 모듈인데요. FPM10A. 이 FPM10A라는 것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뒤쪽에 뭔가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선은 딱 4개밖에 없는데요. 자, 보이죠? 아, 잘 안 보이네. 기호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사용하는 선은 총 4개입니다. 3V3이라고 된 거하고, 그 다음 TX, RX, GND 요 순서로 있는데요. 3V3이라고 된 것을 아두이노에 보면 3.3V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하면 되고, TX, RX는요, TX를 아두이노의 2번 핀, RX를 3번 핀에 연결을 하십시오. 그 다음 GND라고 된 거를 아두이노의 GND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지문인식 모듈의 TX 핀은요, 지문인식 모듈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송신선이고, RX 핀은 아두이노에서 지문인식 모듈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수신 핀. 요게 이제 수신, 요게 송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V가 아니라 3.3V다 라는 게 이 지문인식 모듈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컴퓨터 쪽에서 나오는 선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업로드 할 준비를 해보죠. 제대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렇게 녹색 백라이트가 촥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먼저 아두이노 개발 툴을 이렇게 딱 열어주시고,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핑거프린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핑거프린트. 그러면 ADAPROT 핑거프린트 센서 라이브러리 제일 위에 나오는 거 있죠? 저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업데이트 자리에 설치라는 요 버튼이 생길 겁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완료돼요. 자, 설치가 됐다면 파일 예제, 먼저 초기 지문을 한 개, 1번 지문을 등록을 해볼 건데요. 예제 쪽에 ADAPROT 핑거프린트 센서 라이브러리 생겼죠? 여기에 엔롤이라는 이그젠플을 작동을 시켜보면 이게 지문을 등록하는 샘플입니다. 그 다음 여기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2번, 3번 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지문 모듈을 2번, TX를 2번에, RX를 3번에 연결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연결하셨으면 요거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한 번만 진행하면 되니까요. 요거를 루프 안에 집어넣지 말고, 자, 셋업에다가 집어넣어서 딱한 번만 실행을 하면 되니까요. 요것도 수정된 코드를 제가 하나 넣긴 해야 되겠네요. 요 while을 벗겨내면 되는 거였네요. 자, 됐습니다. 자, 요 코드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지문 전송. 자, 손가락을 갖다 대십시오. 되고, 리무브 핑거 한번더 갖다 댄다. 자, 됐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손가락을 갖다 댔을 때그 지문 인식한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했고, 그거를 어떤 패턴으로 만듭니다. 그 지문 모듈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템플릿을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다시 한번더 손가락을 뗐다가 가져다 대게 되면 새롭게 들어온 이미지하고 그 만들어둔 템플릿하고 이제 비교를 시도를 합니다. 그게 적절하다면 최종적으로 stored, 그 템플릿이 지문 모듈의 내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fingerprint라는 example을 업로드해서 그 등록된 지문을 리딩을 했을 때 숫자 1이라는 값이 계속 떠야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백라이트 잘 들어오게 두고, 자, 1번 잘 인식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리리릭 금고 뒤적뒤적 뒤적뒤적 하고,
자, 이제 딱 문을 닫아주면 알아서 잠기는 것입니다. 틱! 잠겼죠? 다른 지문 갖다 대면 이제 열 수 없죠. 열 수 없는데 요것만 갖다 대면 띠리릭 됐습니다. 그럼 260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